편안한 노후를 위한 재테크와 재무 설계,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보험으로도 좀 가능한가 싶을 텐데요. 보험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우선 네 단계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튼튼하게 준비하시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시면 틈새 없이 노후 준비를 준비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개인마다 부족하다 여기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연금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재테크에도 좀 원칙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원칙인가요, 선생님? 네. 재테크를 할 때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집전, 용전, 수전이 있습니다. 집전은 월급을 받아 매월 아껴 쓰고 열심히 저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목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전은 저축한 돈을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돈을 굴리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아놓은 목돈이 나와 함께 일하며 돈이 불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전은 집전을 통해 잘 모아놓은 목돈을 용전을 통해 돈을 불리게 되는데 이를 잘 지키는 과정을 수전이라고 합니다. 즉, 돈을 모으고 잘 굴려서 잘 지키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 산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전, 용전, 수전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참 재테크 방법이 또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재테크 방법을 설명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 목적 자금을 마련한 저축과 목적 자금으로 만든 뭉칫돈을 굴리는 방법인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있는데요. 이는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보험이라는 재테크 방법은 가입 시점부터 언제나 목적 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며 이를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치료 자금 또한 즉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일한 금융 상품이 되겠다라는 건데 재테크 자가 진단을 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 가능한가요? 네. 재테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재테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함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적금의 이자 차이를 알고 있다. 투자에 관심이 많다. 가끔씩 경제 뉴스를 살펴본다. 월급을 최소 50% 이상 저축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선 저축 후 소비를 실천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를 작성한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해봤다. 동기들에 비해 저축을 많이 한다. 통장 쪼개기 개념을 알고 실행한다. 재테크 관련 책들을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다. 투자나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 지금까지 재테크 자가진단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중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15개의 체크리스트 중 10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내가 재테크에 관심도 많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MC님은 이 체크리스트 중에 몇 개나 실행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말씀하셔서 하나씩 그어봤는데 딱 10개더라고요. 10개? 다행히도 잘하고 또 재테크를 계시네.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에 좀 네.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좀 든든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15개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테크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많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면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이라도 체크리스트를 적어 놓으시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자가진단 해보신 분들도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을 텐데 재무설계, 재테크 상황별로 좀 다르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틀린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재무설계와 재테크를 상황별로 분류하면 크게 연령대, 기간, 직업, 맞춤, 목적별로 나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테크는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신데요. 그 이유는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줄 뿐만 아니라 목돈을 모으기 위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직장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재테크를 시작하시면 적은 돈으로도 시간과 합쳐져 목돈을 마련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과거보다 또 임금 소득이 줄어든 만큼 재테크가 또 필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재테크 연령기간 직업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재테크 법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선 소비를 잘하는 법칙부터 소개해드리자면 532 법칙은 전체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비로 소비를 하고 30%는 여유 생활비로 소비를 하며 20%는 저축을 하는 통상의 소비 법칙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따라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다음은 1, 10, 30 룰 소비 법칙인데요. 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 시 1시간 고민하기, 10만 원짜리 물건 구매 시 10시간 고민하기, 100만 원짜리 물건 구매 시 30일 이상 고민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신다면 보다 심사숙고의 시간을 갖고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충동 구매로 인한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설계를 할 때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법칙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재무설계 시 유용하게 활용할 10가지 법칙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72의 법칙이란 72란 숫자를 연간 복리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과 같아진다라는 법칙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1억이 1%의 복리 수익률로 2억이 되는 시간은 72년이 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현재 은행권에 넣어놓으신 돈이 있으시다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은 72년이 걸린다는 말이겠죠. 다음은 부자지수 법칙인데요.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지수화한 법칙을 말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위치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진단하는 지수를 활용한 법칙입니다. 다음은 저축의 법칙이란 저축을 먼저 계획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비해야 한다는 저축 이론을 말하는데요. 소비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한 금액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소비하는 금액이 같다라는 단순 방정식으로 계산한 이론입니다. 다음은 투자 방정식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내 자산에서 얼마의 비중으로 투자할지 결정하는 지수를 말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때 그 비중을 결정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음은 손수건 이론인데요. 수익의 80%는 상위 종목 20%에서 나온다라는 법칙으로 선수건 가운데를 잡아당기게 되면 가운데는 많이 올라오는데 가장자리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는 모습을 표현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투자 종목 선택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50은 100이라는 법칙인데요. 투자에 있어 더하기와 빼기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는 법칙으로 수익보다 손실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음은 투자 확률의 함정 법칙인데요. 투자를 반복할수록 연속 성공 확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말하는데요.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성공 확률이 연속해서 성공할 확률은 처음 계산했던 성공 확률보다 낮아진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법칙인데요. 목표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이론을 말하는데, 우리가 리스크를 크게 잡은 만큼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크게 돌아온다는 주식의 개건을 말하기도 하죠. 다음은 보장 설계 법칙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보장 설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이론으로 생활비의 15% 이내에서 보험료를 설정해야 가정경제에 적정한 보험료를 지출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10-10-10 법칙은 10%는 자신에게, 10%는 고마운 사람에게, 10%는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법칙을 말하는데요. 저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표현한 이론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손수건의 이론, 10-10-10 법칙 등이 있었는데요. 재테크에 정말 다양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재테크 관련된 강의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재테크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고, 둘째, 작은 돈부터 이제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셔야 하고, 이 원칙들을 지켜야만 남을 따라해서 투자하는 오류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테크에도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지출을 관리하는 단계. 두 번째, 강제적으로 저축을 해야 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단계를 지켜야 내가 목표한 성과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해서 목적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번에서 10번까지 나에게 맞는 목적부터 먼저 결정하신 후에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여 재무 설계를 진행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돈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굴리는 방법인 용전의 3원칙을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수익성, 안정성, 환급성이 좋은 투자처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히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소중하게 모아 투자한 내 돈을 잘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보험의 가입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보장 기간이 길고 보장 범위가 넓으며 보장의 크기가 크고 보험료가 낮은 보험으로 선택하셔야 가장 좋은 보험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세상엔 좋은 보험도 나쁜 보험도 없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맞는 보험을 싸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을 결정될 뿐입니다.